장관님. 예. 아까 오전에 특수본 중앙지검에 설치하는 거 반대하셨는데 그럼 어느 지검에 설치하면 될까요? 명태균 관련해서요. 지금 창원에서 수사하고 있으니까 창원지검 수사를 지켜보시죠. 그만한 수사를 창원지검이 할 수 있다고요? 수사량이 어떤지 얼마만큼 지금 매일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잖아요, 장관님. 그 부분은 검찰총장이 중심이 돼서 지휘하는 검찰에서 그 필요에 따라서 잘 수사 의지가 없어 하지만. 보이네요. 그럼 특검으로 가면 될까요, 장관님? 저기 찬성하십니까? 그럼 뭐 뭐든지 다 특검을 해서 다 해결될 수 있는 것 같으면 뭐 검찰이라는 존재가 왜 필요합니까? 전 모든 걸 다 특검을 하시면 되는 거죠. 명품백 수사 관련해서 장관님은 그 조사에 대해서 사전 보고 못 받으셨다고 했는데 검찰총장도 그때 사전 보고를 못 받았어요. 그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박탈하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 신무정 검찰총장이 진상에 대해서 조사 의지가 없어 보여요. 제가 지난번 법무부 국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거 진상 확인하실 겁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을 건데 아니 확인하실 건지 그것만 대답하세요. 지난번에도 알아본다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검찰에서 1차적 조사 권한이 있습니다. 의지가 없어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검찰에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법무부가 나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감찰 규정에. 모르십니까? 본인들이 확인해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거짓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압수수색 관련해서 하지 않았는데도 했다고, 그리고 주거지 관련해서는 없었는데도 있었다고. 어제는 또 계좌주 압수수색 관련해서도 거짓 브리핑을 했는데 이것도 신무정 검찰총장이 제대로 진상을 규명해서 감찰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장관님 이거 하실 건가요? 진상조사 하실 겁니까? 법무부에서 감찰 나서서. 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게 감찰 사유가 된다는 부분에 동의가 잘 안 됩니다. 감찰 아닙니까? 거짓 브리핑을 했는데요. 정국민 사기극을 했는데요. 거짓 브리핑이라는 부분이 저는 거짓이 아닙니까? 소통에 차이가 있었다. 두 분이 똑같이 얘기하시네요.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이것이 거짓 브리핑이 아니고 소통의 차이라고요. 검찰총장과 장관이 똑같은 생각이고 의원님이 다르면 장관님, 우리 둘과 무조건 틀려. 지금 검사들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실력이 매우 떨어져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관련해서 지금 재판부에서 공소장 일본주의 계속 얘기하고 있고 허위사실 특정이 안 돼 있답니다. 검사들 공소장 이렇게 작성해도 됩니까? 정치 수사만 한다고 검사들 공소장 작성도 제대로 뭐 훈련 안 시키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공소장 작성과 관련돼서 저 본인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장관님 지금 아무것도 뭘 하겠다는 게 없으세요. 그 점이 대안사이십니까? 법무연수원에서 TF팀을 만들어서 공소장 작성과 관련된 새로운 방법을 연구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왜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십니까? 사실 측정도 못하는 게 무슨 검사입니까? 명예훼손 기소를 하면서 그러면 공소기각이 되겠죠. 각하가 되거나 예? 그러면 각하가 되거나 기각이 되겠죠. 정리해 주십시오. 명예훼손 사건입니다. 네, 정리해 주세요.